선생님들도 와 계시네요. 네, 네, 네.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 아, 말장씨 분들하고 다 함께 가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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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어른이. 이 어른이. 나 잘 날주게. 저 서귀포에 오석학교라고 있다, 오석학교. 예, 예, 들어봤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고, 예. 거기 선생님들은 다 봉사로 아이들, 가, 선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어르신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거의 뭐 70세, 80세 막 이렇죠. 밤에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봉사로 하시는 봉사로. 일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다가 여기 오면 어떤 면에서는 뭐 힐링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보람 있고 오래 근무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성홍 씨처럼 1년에 한 서너 번씩 와가지고 재능 기부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김성홍이는 나의 그 저 조카고, 조카고 난 김명구라. 아, 그 조카가 상당히 괜찮아. 아, 그 다이가 저 몰라, 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아, 명구 삼촌이 대단하시네요. 맞아, 처음으로 나시기 좋은 일 하여머니께. 삼촌 닮은 거 닮아가시. 예. 그냥 오늘 여기 저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을 이제. 도와주려 선생님들이 다 오셨구나. 예, 아, 예. 거의 합격하십니까, 보면 한 번에? 아니, 예, 검정고시가, 예. 근데 어떤 학생은 붙들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하면, 예.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참 이거 안타까울 건데 말이에요. 아, 밖에서 보기엔 그러시긴 한데, 예. 우리 안에서는, 예. 붙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아, 올라가고. 예. 안 된 사람은 원래 안 되나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꼭 합격이 목표가 아니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그렇구나. 예. 어떤 분들은 학교를 예.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졸업 안 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예. 명부 삼촌은 최종 학년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첨드네 참 이리서 참 고를 말은 아니야마는 나가 그때 바띠 댕기고 허망 어망어망 쫓아다니고 허망 나가 바띠 댕기고 학교를 댕겨줘서 나가. 아이고 애쓰시다. 걔는 요번에 교육감 앞에서 겅 떨었구나 걔. 내년에 20%. 명부 삼촌도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어르신들 시험 보고 나오십니다. 잘 보셨나 궁금하네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다들 격려해 주시고. 삼촌, 어떤 시험은 오늘 잘 봤어? 잘 본 것 같은데 몰라. 수학은 아주 수학은 그냥 찍고 났어. 어머니가 수학은 다들 힘들어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아. 좋지. 너무 좋아. 짝꿍이에요? 네, 짝꿍이에요. 짝꿍은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 전 못 봤어요, 잘. 아유. 그러면 공부도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같이 앉은 짝꿍인데 그래. 누가 공부 더 잘해요? 근데 아르켜주지도 않고 혼자만 해요. 혼자만 해. 아르켜주지도 않아. 오빠 아르켜주지도 않고 혼자만 했대. 다음에 얘기 잘해줘. 자, 여기가 바로 오석학교입니다. 2번에 3번. 우와, 알았다. 아, 지금 채점하고 계시군요. 거기 또 틀린 거야? 틀린 거 세지 말고 맞은 거 세. 이따 맞아, 맞은 거 세. 15번.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시험을 못 봐봤으니까, 이런 시험을. 생전 처음 보는 거죠. 8월 달에 또 도전해가지고, 그때는 성공하게 해.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 된 건 다음에 그 과목만 다시 시험 보면 되구나. 예. 우리 두 어른을 비롯해서 지금 이날에 제주도에, 전국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맞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우리가 화이팅. 박수를 한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 아까 두 분 채점하는 걸 보니까 요즘 이 과목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총무고 부회장의 과연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야.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우리가 단순히 말만 잘해서 방송이 될 것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지식 수준을 경기해야 방송하는 방송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졸업방정 검정고시 문제 중에서 이 우선 나오니까 맞춤 문제 중에 문제를 골라시면 되겠다. 제 1교시 국어. 다음 글에서 이것이 비유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들레꽃. 이게 시입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란 단추가 비유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저요! 빨랐어! 민들레꽃! 민들레꽃! 정답! 아니, 동시에 들었잖아! 저요, 좀 빨랐어. 자, 다음은 2교시 도덕!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을 두 개를 고르시오. 1번 초집중하고 무조건 참기, 2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3번 상대방에게 폭력하기, 4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기. 저요. 2번 4번. 2번 4번. 4번. 이 3번 아니냐? 폭력하기. 2번 4번. 정답. 2번 4번 뭐예요? 물어봅소. 아, 그럼 2번... 뭐,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돼. 다음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수학입니다. 6은 2 곱하기 3. 예. 9는 3 곱하기 3. 아까 읽어준 요 두 가지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6은 2의 약수이다. 2번. 3은 9의 배수이다. 3번. 3은 6과 9의 공약수이다. 4번. 54는 6과 저요! 4번. 4번. 저요! 54는 6과 9의 자, 보기를 듣지도 않고. 자, 3번. 여기는 3번이라 했고. 자, 54는 6과 9의 최소 공부의 수이다. 이거 다 듣지도 않고 4번을 불렀다는 것은 앞에 1, 2, 3이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4번이다 이렇게 한 거고. 옳은 거 3번. 아, 옳은 거 3번이라. 아, 옳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 수학은 어려울 거예요. 달이나 화성 등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환경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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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로봇. 어? 환경로봇. 환경. 생각하는 로봇. 생각! 행동하는 로봇. 행동하는 로봇. 행동하는 로봇. 야, 오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창의력.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하고 로봇은 맞습니다. 가운데 두 글자. 우주 대행 연구 지능 로봇. 지능 로봇 아닙니다. 우주 뭐사 로봇입니다. 자, 그 한 글자의 초성은 어. 티읕입니다. 티읕. 티읕. 어. 투사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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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우주 투사. 탐사 탐사. 아, 탐사 탐사 저저 저. 탐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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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주 투사에서 틀리면서 탐사 기회가 넘어가서 탐사 우주 탐사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정답입니다. 여섯 글자 중에 다섯 글자를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지치고 조사 묘사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학교 찾아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려서 공부 못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누님이 12살짜리 누님이 우리 넷을 기르다 하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셋만 살았죠. 좀 환자가 있어갖고 예수님도 환자 있어갖고 병원에 데려다니는 나고 학교 등교도 안 못했고 한자 한자씩 배우면 참 그 마음이 기쁜 게 말도 못해요.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배우면은 그...
끝이 없다. 오석학교 파이팅.